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자주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실행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의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면 그만큼 더욱 효율적인 매크로를 만들 수 있겠죠. 컨트롤러 중에 많이 사용하는 웨이트 이미지, 스크린샷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랩 웹사이트에 있는 웨이트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FAQ 트러블슈팅 메뉴를 클릭합니다.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러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랩의 옵션 설정을 통하여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린샷 메서드 옵션을 Auto BMP로 변경합니다. Notify Play Process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Notify Play Process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매크로가 실행될 때 화면 아래에 나타나는 팝업창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의 실행 속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xact Match, Match Pixel Rate, Color Similarity 순으로 시간이 더 걸리며 Search 방법으로는 Search Exact, Search Similarity 순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기서 Exact와 Pixel Rate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옵션 Color Similarity, Search Similarity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lor Similarity가 Search Similarity보다 빠릅니다. Color Similarity의 매칭 영역은 특징 있는 부분으로 작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Search Similarity의 Airy 옵션으로 불필요한 영역을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면 자원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 기능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트 이미지의 서치 시뮬러리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리어로 매칭 범위를 줄입니다. 서치 시뮬러리티는 가장자리 포인트 위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 또는 패턴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매칭 범위를 충분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칭 범위가 작아도 특징이 없는 이미지를 매칭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징이 없는 이미지를 찾다가 무한 반복이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프랩 4.93 버전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프랩 웹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얼마나 더 걸리는지가 중요하겠죠? 내 디바이스 컨트롤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의 시작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변수 S에 Now를 대입합니다. 스크린샷의 실행 시간부터 측정하겠습니다. Do Not Save를 체크합니다. 컨트롤러의 종료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변수 2에 Now를 대입합니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마이너스한 결과가 컨트롤의 시작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각 5회씩 진행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로그로 확인하면 됩니다. 테스트 1회 0.452초, 테스트 2회 0.470초, 테스트 3회 0.455초, 테스트 4회 0.462초, 테스트 5회 0.453초, 스크린샷의 평균 실행 시간은 0.458초입니다.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의 실행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팀 유어 호스트 아이콘을 매칭하겠습니다. 컬러 시뮬러리티 90%로 자체적으로 스크린샷을 찍고 매칭이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2회 0.469초, 테스트 2회 0.459초, 테스트 3회 0.483초, 테스트 4회 0.464초, 테스트 5회 0.473초. 컬러 시뮬러리티의 스크린샷 플러스 이미지 매칭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0.470초입니다. 스크린샷 컨트롤과 웨이트 이미지의 스크린샷의 로직이 같다고 가정하면 컬러 시뮬러리티의 이미지 매칭 시간은 0.012초입니다. 다음은 컬러 시뮬러리티 매칭이 성공했을 때 이미지 터치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1회 0.737초, 테스트 2회 0.742초, 테스트 3회 0.737초, 테스트 4회 0.748초, 테스트 5회 0.640초, 평균 0.721초 걸렸습니다. 이미지 터치까지 0.721초 마이너스 이미지 매칭까지 0.470초,
터치는 0.251초, 즉 매칭 후 터치를 완료하는 데까지 0.25초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0.1초까지 소중한 매크로를 만든다면 웨이트 이미지에서 터치하는 것보다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서치 시뮬러리티는 컬러 시뮬러리티보다 얼마나 느린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치 시뮬러리티가 얼마나 느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어리어를 약간 넓게 잡았습니다. 테스트 1회 0.545초, 테스트 2회 0.552초, 테스트 3회 0.532초, 테스트 4회 0.545초, 테스트 5회 0.543초, 평균 0.543초 걸렸습니다. 컬러 시뮬러리티는 이미지 매칭에 0.012초가 걸린 반면에 서치 시뮬러리티는 이미지 매칭에 0.085초가 걸렸습니다. 지금의 결과로만 보면 컬러 시뮬러리티는 서치 시뮬러리티보다 이미지 매칭을 7배 빠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컨트롤에서 스냅샷을 찍고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에서 이미지 매칭을 했을 경우에 실행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1회 0.455초, 테스트 2회 0.455초, 테스트 3회 0.465초, 테스트 4회 0.466초, 테스트 5회 0.458초, 평균 0.460초가 걸렸습니다. 웨이트 이미지에서 스크린샷 플러스 이미지 매칭은 0.470초가 걸린 반면에 지금은 0.460초로 0.01초가 덜 걸렸습니다. 즉, 스크린샷은 어떤 컨트롤이든 실행시간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